얘가 그 올인 교환한 지 1년이 넘었단 제가 그 얘기예요. 키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. 거기에는 그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. 네. 주 가운데 센터 축에 들어가는 올인은 이미 이제 쓰고 나머지 안쪽에 이제 뭐 블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테두리 이런 데 쓰는, 그러니까 지금 이 새는 거하고 상관없는 부분만 남아 있더라고요. 전에 쓰고 남으신 거 같더라고요. 그거 보니까. 전엔 진공방지대 뭔가 그거 한번 교체했었나? 그거는 역할이 뭐예요? 진공밸브가? 진공밸브는 보일러가 식었을 때 수축하는 성질이 있으니까, 보일러가 밀봉이 돼 있으면은 배가 우그러들 가능성이 있을 테니, 압력 조절이 되는 거예요?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압과, 압력이 없을 때 대기압과 동등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밸브입니다. 이게 소리가 나는 게, 이게 모터가, 얘네들 모터 마운트가 떨어지면 이 소리가 나거든요. 웅웅. 보일러가 두 개가 있으면 모터가 요 한가운데 있는데, 잡아주는 밑에 마운트가 좀 부실해 가지고 고무 마운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웅웅 또는 떠는 소리가 나는데,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할 거예요 이게.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